네, 최근 조선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우조선 해양을 오늘장에서 뜨거울 종목으로 채택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그나마 강한데 특히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한국조선 해양들이 강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조선주들이 뭔가 어떤 뭐 트리거 튀어나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결국 무엇으로 같이 봐야 되냐면 오늘 강관주들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결국 이것이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던 유럽이 다양하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원유 시출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강관에 대한 어떤 것들이 모멘텀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 3월 초에 2월 말과 3월 초에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이 미국 쪽 가스로 도입선을 바꾼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조선주들이 올라갈 것이야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지금 하나의 뚜렷한 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자에는 우리나라 관광 업체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맞을 정도로 기술력 보유하고 있었고 물론 그렇게 해제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업종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우리 일본 배도 한번 스웨즈 운하에 사고가 났었고 중국 배는 뭐 몇 차례 사고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K조선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쏠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돌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강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장에서 5% 넘게도 올라가고 있고 공급계약 체결 소식도 또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좀 상황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접근을 한다면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거래량을 좀 같이 좀 봐야 된다. 가능하면 제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때가 그 가장 그 지정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장중에 그때 12%인가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때도 이대를 추출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품은 다섯 개 제가 손가락 꼽으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결국 빠졌죠. 근데 이제 그런 뭐 운전을 떠나서 다시 이제 그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이날 심리적으로 보죠. 이날 그 얘기를 듣고 사셨던 분들이 거의 이 부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여태껏 어떻죠? 마음고생했죠. 주가는 흔들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안감이죠. 다 여기 올라오면 이제 거래량 없죠. 내일 올라오면 거래량이 이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부는 오늘 손절하고요. 일부는 자 내일까지만 올라오면 나 원금이다. 이걸 극복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매물대라는 거죠. 이 매물대를 극복해주기 전까지는 어떠한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매물대를 뚫어주면 좋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테마로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조심스럽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쪽을 보기에는 이때 당시에 2월 말 3월 초에 어떤 시세 이것을 조금 다시 내려왔던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중요하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 돼간다라 직접적인 표현은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일부 언론은 최근에 보면 도대체 언제 흑자나냐? 니네 맨날 흑자한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증권사도 삼성중공업이 내년도에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양치기라고 봐요. 작년서부터 흑자난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흑자난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못 믿냐면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흑자난다라고 봤는데 지정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갑자기 원가가 확 올라갑니다. 외부 환경적인 환경부지가 이런 것들이니까 기업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걸 제가 폄하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흑자를 냈으면 흑자를 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흑자가 난다라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뭔가 좀 이게 수주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반 재무제표와 좀 다른 재무제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차별화해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주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 신사업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조선 3사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그래도 개발 투자는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점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점수를 줘서는 안 되는 게 이건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미래 먹거리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가 뭐 어렵다고 해서 노력 안 하면 앞으로 뭐가 되느냐 이거죠. 어려워도 노력은 해야죠. 그게 이제 기업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조금 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리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